첫날에는 행천 교차로를 시작으로 쌍천을 지나 산막이 옛길 달천에서 점심을 먹고 개강교에서 첫 번째 인증을 했어요. 괴산 읍내를 지나 성황천을 지나며 오래제를 넘어 백로공원 인증센터에서 두 번째 인증을 하고 보광천에서 하루 캠핑을 했어요. 재밌는 벚꽃 라이딩 함께 시청해주세요. 네, 스타트입니다. 여기가 행촌 교차로 인증센터예요. 화이팅! 화이팅! 우리 쓰리하고 다나도 화이팅! 한번 가봅시다. 릴리도랑 네. 릴리 네. 저희는 지금 이제 GPS 있어요. GPS랑 핸드폰 연동해가지고 혹시라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길을 한번 잘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꾸 싸우면 안 가요. 출발 출발 울지마 울지마. 자전거 타니까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벚꽃도 좀 피고 있어가지고 너무 이쁘네요. 아이들도 신났습니다. 시원하지? 애기야, 길이 정말 잘 돼 있는데? 길이 정말 잘 돼 있어. 5천 자전거길은 다섯 개의 천이 만난다고 해서 5천 자전거길이래요. 이렇게 보면은 옆으로 천 따라서 쭉 가고 있습니다. 와, 저쪽 너머로는 산도도 많이 보이고요. 아, 너무 시원하네요. 야, 해피님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에 간절기라서 자꾸 감기가 걸리니까 콧물 때문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영상에서도 자꾸 훌쩍훌쩍 되는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한 것 같아요. 저도 듣기 싫은데. 아, 화장실도 잘 돼 있고. 아, 이제 도로길로 나왔고요. 저 반대편으로도 파란 색깔이 잘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으로만 안 가기만 하면은 그렇게 헷갈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조금씩 저희는 지금 이런 길을 처음이다 보니까 GPS가 있는데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1PD, 아, 체력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잘 달립니다. 저보다 더 빠를 것 같아요, 이제. 쓰리다나 뒤에서 계속 쪼잘쪼잘 되고 있고요. 지금 애들이 지금 한 15km 좀 생각한다고 하면은 한 30km 했다가 도시락
하고 이것저것 지금 하면은 한 40km 될 것 같은데요. 지금 40km 수레를 끄고 가는데 뭐 도로라서 그런가 이렇게 힘든 부분은 없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조금 날씨가 흐려져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오늘 비 온다는 소리는 없었는데 그게 좀 걱정이에요. 일단 1차 정도는 증평이거든요. 44km 남았습니다. 아 좋다. 어 좋아. 어. 맞아 맞아. 여기가 새로 생긴 것 같아. 원래 도로 쪽으로 갔네. 새로 생겼네. 어? 아, 위쪽으로 가야 되네. 진짜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나 보다, 그냥. 어. 그러니까 아 이렇게 넘어서 가라 이거네. 넘어오지 말고 위험하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는 어필 뭐 10% 정도야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일반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가다 보니까 상당히 힘드네요. 다리가 뻐근합니다. 지금 UPD 최고로 기아를 해놨는데도 힘들다고 합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열심히. 근데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올라가는 곳이.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감기가 싹 떨어지네요. 콧물이 싹 말랐습니다. 여기가 조금만 더 오면 돼. 한 번도 안 섰어. 와 대단하다. 내려갈까? 잠깐만 이게 어필도 아니라던데. 어필도 아니지. 아, 어필도 아니에요. 여기 오빠 물 좀 조금만 줘봐. 목이 너무 마르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희가 겁내자. 며칠 전에 저희가 대야산 갔다 왔잖아요. 대야산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이 생곡 휴게소가 있어요. 네, 이제 간식 먹는 시간입니다. 맛있어? 요새? 다 나는 벌써. 음료. 하나 다 꿀꺽했어. 아까 입에 넣어. 시기가 너무 좋다.
빨강빨강 돼 있어요. 빨강도 있어요. 빨강도 있어요. 핑크도 있어요. 핑크도 있어요. 아, 봐봐. 너무 이쁘다. 빨강, 빨강. 여러 가지 섞어 있으니까 예쁘다. 차박질 좋은데 또 하나 발견했어요. 여기가 물도 정말 깨끗하고 공간도 넓고 보시면은 이쪽을 찍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자전거 타고 오니까 이렇게 좋은 곳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천천히 가다 보니까 좋습니다. 벚꽃도 이쁘고 물도 이쁘고. 먹고 가겠습니다. 네. 또 엄청난 대식가로서 진짜 저희 진짜 조금 먹는데 화면에는 정말 엄청 먹는 것처럼 비춰지더라고요. 변명하지 마. 그냥 대식가야. 억울해. 공주님들? 네. 배 안 고파요? 배고파요. 엄마 유부초밥 싸왔어요. 아까 좋아하는. 여기 삐아 엄마. 우리 공주님 사랑해요. 오늘 우리 공주님 사랑해요. 완전 큰 돗자리. 아, 그쪽에 잠깐. 침대 갔다 그치? 와. 엄마, 노란 꽃이 갔어. 엄마 주는 거야? 네. 고맙습니다. 아가 엄마 거야. 애기도 줘요, 아가. 냉차밥 타봐. 좋아요?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이거 원래 찍어 먹는 건데, 오빠. 아. 이거 이렇게 찍어 먹는 건데. 아, 아쉽네.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넷이서 먹는데. 대식가 아닙니까? 아니, 라면 안 끓여도 되겠는데. 아이, 라면 먹어야지. 사과 디저트. 이건 나중에 먹자. 그건 나중에. 아니, 이런 건 오빠 상아랑 방울토마토랑 오이는 중간중간에 목마를 때 먹으려고 싼 거야. 아, 그렇구나. 네. 한 번에 먹을 거 아니지? 네, 한 번에 먹을 거 아니에요. 제가 손이 커가지고 그런데 이게 다 며칠, 매일까지 먹으려고 싼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 절대 대식가 아닙니다. 맞아. 아직 한참 남았어. 가지. 아직 괴가 인지센터도 안 나왔어요. 났는데 지금. 엄마 이게 또 배워라 내어라 가고 있습니다. 엄마 이게 왜 그래? 지금 저희가 보니까 한 22km 왔어요. 그래도 반 왔네. 반. 반 왔어요. 엄마 이거 왜 그렇게 됐어? 아빠가 너무 요란하게 운전해서 그래. 이게 이렇게 이 소스를 이걸 찍어 먹어야 되는 소스인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지난번에 싸보니까 먹을만 해가지고 또 쌌어. 집중해서 먹겠습니다. 전투적으로. 전투적으로. 조금 이따 뵙죠. 한참 들어왔는데도 지금 한참 벚꽃으로 돼 있어요. 진짜 길어요. 아, 배부르게 먹었어요. 이제 또 대산 인증센터까지 또 열심히 달려볼게요. 근데 출발! 모자 쓰고 출발할까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준비야, 잠만 좋은 운동을 잘해. 여기 자전거 엄청 많이 지던. 그래? 다 왔었네. 아, 웃겨. 야, 너무 웃기다. 다 왔는데.
저기 있어. 부끄러워 요새? 와. 야, 두 번째. 야채들이 아니라 꽃들이야, 꽃들. 아, 그렇네. 여기도 야채들 그려져 있네. 여기 특산품들이야, 특산품들. 아이들은 완전 아주 신났는데, 지금 거의 31.14km 왔거든요. 와,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리고 지금 와, 맞바람을 보니까 무게를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뒤에 자전거 타니까 재밌어요? 네. 그럼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로봇이 먼저 가. 아까 먼저 가요. 엄마 따라갈게요. 더 안 나는 것 같아. 맞바람이 부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오늘 자전거 타서 재밌었어요? 내일 또 탈 수 있겠어요? 와, 꿀벌랜드에서 이제 당 충전하고 저희 오아시스에서 진짜 아이스아메리카노 잘 마시고 아이스크림 잘 먹고 갑니다. 네, 이제 한 번에 한번 진평까지 가겠습니다. 자, 이제 고고시 가겠습니다. 렛츠 고. 해가 뉘어져도 너무 이쁩니다. 진짜 기다리기야.
그지? 아. 드디어, 드디어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오늘 드디어 끝났어, 이제. 네, 드디어 끝났다. 백로 공원 인증센터입니다. 자, 소감이 어떤가요? 아,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저녁에 도착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네. 진짜 아무리 늦어도 여기 전 여기 오후에 와서 카라반에서 놀려고 했는데 진짜 네. 힘들어요. 네. 이제 카라반에 가면 친구들은 너무 오버하면 안 돼요. 일단 해보고서 도전하세요. 네, 해보고. 내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일은 세종시까지 가겠습니다. 네. 네. 드디어 해피홈에 도착했습니다. 미끄럼틀 있다. 우리 미끄럼틀 타자. 진짜 고생 많았다. 진짜. 우리 두 공주들이 제일 고생 많았어, 진짜. 진짜 찡찡도 안 그러고. 아빠 태. 달이야? 비행기도 오고. 자고 나니까 기분 좋아졌어? 잘 언니 잘 잤어. 이제 나오자. 줬어? 어디 갔지, 아빠? 아, 너무 쓰리 다 나 안 힘들어? 엄마 너무 힘들어. 피곤해요? 오늘은 쌍꺼풀 생긴다. 힘들어서. 힘들면 쌍꺼풀 생겨요.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뻗었습니다. 진짜. 어제 맛있는 거 먹고 잘 잤어요. 제이콥이 굳이 배달 음식을 시켜놨자 해서 여기 이쪽으로 배달을 해야 해. 물텀벙 주차장이라고 하시면은 배달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어제 너무 둘 다 지쳐가지고 둘 다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카라반 바로 앞까지 배달해 네. 주셨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쉬고 오늘도 또 힘을 내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해피님들 정말 감사해요. 보광천을 시작으로 미호천을 지나 팔결교를 건너 정북 토성을 지나 무남 생태공원에서 세 번째 인증을 했어요. 옥산에서 점심을 먹고 조치원 벚꽃길을 지나 영곡공원도 지나고 합강공원에서 105.1km 5천 자전거길 완주를 했어요. 그럼 행복한 자전거길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Oh, 조심.
약 떨어지러 간다. 다리 풀린 거 아니지? 그치, 엉덩이 아프지. 아. 나는 이거 그치. 그거 엄청 삐죽했었잖아, 처음 샀을 때는. 아. 반지와 가다가 또 만들어줄게. 안녕하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최고 좋은 차 타고 가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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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저희는 조금 있다가 여기에서 찍고 옥산 쪽으로 갈 겁니다. 12km. 아. 동쪽이면 시속 13.5km. 무심천교. 여기가 제일 잘 찍혔다. 행촌교차로가.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될까 봐서 오빠가 도장법 사 가지고 가자고 한 거야. 다음번에 진짜 무조건 사 가지고 와. 우리 것만 찍을 수 있는 걸로 해서. 36.6km? 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여기요, 왜 여기. 수디 그걸로 사탕 사 먹으면 되겠네? 어? 할아버지 주신 돈으로 사탕 사 먹으면 되겠네? 아, 좋겠네. 좋아, 좋아. 아, 응? 그래. 다녀오세요. 네. 하나도 마스크.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오세요. 아, 헬멧 놓고. 어, 하나. 여기는 자전거 때문에 위험해. 엄마 꽃이야? 쪼꼬미 꽃이 좋아요? 네. 쪼꼬미 꽃이 더 좋아요? 네. 벚꽃이 더 예쁘죠? 벚꽃이요? 쪼꼬미 꽃이 더 예뻐요? 우리 수리는? 벚꽃이랑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미니 사이즈예요? 네. 엉덩이 너무 아픕니다. 엉덩이. 내 소중한 엉덩이. 저희가 자전거 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엉덩이 아프다. 빵댕이 바지 사야 되겠다. 바지가 왜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바지 오빠 뜯어진 거 보여줘. 바지 다 뜯어졌어요. 체인에. 이게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일반인의 모습입니다. 꽃이 너무 이쁘다. 근데 흰색 꽃이. 아. 국밥나무 그거 아니야? 그런가? 여기는 저쪽도 그렇지만 파크 골프장이 엄청 많아요. 맞나? 게이트볼, 뭐 데드볼 이런 것만 들었다가
뭐 파크 골프라고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또 많이 엄청 많이 하시네요. 엄청 많다. 그러니까 아빠 여기 정말 예쁘다. 저거 잠깐만, 여기 반대편에 식당을 잠깐 건너갈 수가 있나? 아빠 여기 정말 예쁘다. 여기는 정말 예쁘지? 여기 있어. 응. 살얼음들도 막고 지금 흥분했지. 엄마 하나 줘. 언니 동생 좀 줘야지. 너만 남는 게 아니고. 같이 나눠먹어. 잘 먹겠습니다. 미호천 이 지구 오송 지구 쪽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쪽도 벚꽃이 너무 좋아. 지금 가다 보면은 차들이 은근히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걸으면서 사진 찍으시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와, 지금 벚꽃 구경 오신 분들하고 캠핑 하시는 분들이 골프 연습장인데 캠핑장이 돼버렸네. 와, 여기 되게 넓네. 와, 저기까지 돼 있다. 복숭아 냄새나? 피치라서 복숭아 냄새 나 보다. 밀피드가 확실히 어제보다 잘 따라오고 있어.
이것도 차박하거나 캠핑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넓고 잔디밭도 잘 되어 있고 미우천 금강 한류점 6km 써 있네요. 화장실도 되어 있고 좋습니다. 야구장도 있고. 이제 4km밖에 안 남았어요. 다들 뭔가 좀 신난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이쁘네요. 세종시로 오는데 지금 너무 이뻐요. 와, 인지센터 보인다. 와, 인지센터. 와. 아빠 왜 나무가 닦여놨었어? 지금 유피들 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는 거보다 낫었다. 와. 나무가 닦여가지고? 와. 나무가 닦여가지고? 유피들 태어나가지고 자전거로 105km를 탄 적 처음입니다. 와, 다 왔다. 105km.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없죠. 네. 와, 도착. 눈물 날 것 같다 이제. 진짜 눈물 나는 줄 알았어. 너무 행복해.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진짜 안 나온다. 어떡해. 한 번 더 찍으러 가야 되겠다. 아, 이거 너무 안 찍혀요. 네. 속상해. 한 번 더 찍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완주. 완주.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다음에 한 번 더 찍어야겠습니다. 한 번 더 찍어야겠습니다. 스릴 다나 너무 고생 많았어. 진짜 니네 고생 너무 많았어. 잠깐만. 제리 보인다. 와, 저희가 아까 합가 인증센터에서 여기까지 또 2.7km를 더 와야지 돼가지고 지금 겨우 왔습니다.